내년 2025학년부터 대학교 무전공, 즉 자유전공이 추진됩니다. 수도권 대학과 거점 국립대, 국가 중심 국립대의 경우 무전공 선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각 대학은 두 가지 유형을 택할 수 있는데 유형 1은 자유전공학부처럼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의대, 사범대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 또 유형 2는 계열 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광역 단위 내 모든 전공을 택하거나 광역 단위 내 학과별 정원의 150%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교육부는 일단 정책 연구를 통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안과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을 마련하고 대학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고민입니다. 상당수 대학이 이미 지난 2009년에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확대하지 않거나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경계열이나 컴퓨터공학과 등 이른바 취업에 유리한 인기학과로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무전공 입학생 확대를 재정 지원과 연계한 만큼 오랜 기간 등록금을 동결해온 대학들로서는 울며겨자 먹기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대학은 어차피 무전공 신입생들이 경영대나 공대 등 인기학과로 몰리는 만큼 경영대나 공대 정원을 다소 줄여서 무전공 정원을 만드는 눈가리고와 홍식의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